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설문으로 배우는 네이슨의 어슴 트레이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손님은요, 파멜라 마이어라는 한 저자분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SNS는요, 항상 행복한 모습만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연설문 살펴보도록 하죠. It's transparent with blogs and social networks broadcasting the buzz of a whole new generation of people that have made a choice to live their lives in public. So one challenge we have is to remember oversharing, that's not honesty. 자, 여러분 연설문 잘 살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in public입니다. public 바로 공공의라는 뜻인데요. in이 앞에 붙으면서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 또 쓸 수 있는 in 무엇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연설문 한번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It's transpar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transparent는 바로 투명한이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여기 이 앞에 our world,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is는요, 우리의 세상은요, is transparent, 투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with blogs and social networks 때문에요. 그래서 블로그나 혹은 소셜 미디어 때문에 투명해졌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냐면요, that are broadcasting,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래요. 뭐를요? The buzz를요. The buzz는 되게 소문 혹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the buzz of a whole new generation of people입니다. whole 같은 경우엔 전체의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이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새로운 신세대의 이야기들을 퍼다 나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roadcasting the buzz of a whole new generation of people 해서 신세대들의 이야기들을 막 퍼날른답니다. 블로그나 소셜 네트워크들이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그 people들이 누구냐면은요. that have made choice 결정을 한 사람들이래요. 뭐를 할요? to live their lives in public 그들의 삶을 사는데요. in public하게 산답니다. in public 바로 공개적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자신의 사생활을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제 SNS에다가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one challenge we have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의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is to remember 기억하는 겁니다. 뭐를요? oversharing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share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oversharing을 뭘까요? 그렇죠. 너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는 것은요. That is not honesty. 어떤 의미일까요? 정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여러분이 SNS에다 올릴 때는 어떤 요를 많이 올려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올립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것들은 되게 올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의미로 SNS에는 항상 행복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핵심 키워드 떠올려 주시면서 연설문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It's transparent with blogs and social networks broadcasting the buzz of a whole new generation of people that have made a choice to live their lives in public. So one challenge we have is to remember oversharing, that's not honesty. 자, 그럼 오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장 뒤에 in public을 붙여주시면은요. 공개적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공개적인 in public의 반대 의미는 뭐죠? 그렇죠. 바로 privat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in private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죠. 또 뭔가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겁니다. 혹은 여러분 영어 공부 조금 하셨으면은요. 혹은 어슴 트레이닝 열심히 보셨으면은요. in person이란 뜻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in person 사람 앞에서라고 얘기를 해서 또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in public 혹은 in private 혹은 in person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 앞에서 틀은 좀 그렇게 크게 하지 좀 마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하지 좀 마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일단 하지 마세요. Don't 동사입니다. 트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burp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귀를 낄 때는 fart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 두 개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don't burp 하고 나서는 so loud 혹은 so loudly 여기까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in public을 넣으면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n't burp so loudly in public.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동사 in public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당신은 항상 공개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뭘 해야 됩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요, you should always 동사로 얘기를 해서 wear your mask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혹은 공개적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in public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should always wear your mask in public.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다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뒤에 in public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의 반대 의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리 잠깐만 따로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따로라는 의미가 따로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can we tal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없는 데서 따로 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공개적으로가 아닌 그것의 반대인 in privat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an we talk in public?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우리 좀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Can we talk in priv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좀 다른 사람들 없는 데서 우리 좀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an we talk in private? 이렇게 얘기를 해서 in private 바로 공개적이지 않은 반대의 in public의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직접 실제로 만난 이라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그 성향을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What was 대상 like 이에요. 그래서 봉준호 씨 어때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요 What was 봉준호 like?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나니까 직접 보니까 어때요? In person으로 말씀해 주세요. In person 바로 직접 혹은 실제로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was 봉준호 like in person?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in public으로 시작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공공장소에서 그것의 반대로 사적으로 혹은 사람들 없는 데서 라는 in private 그리고 직접 만난 이라는 in person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No.